족발을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 간장 족발. 야, 여기 유명한 집인가 본데? 기사 좀 났는데? 여기도 개로네. 이번에는 할머니 말고 학생들도 따라가 볼까? 우리 파릇파릇한 장스포츠 애들을 따라가 보자고. 장스포츠 가방 되게 이쁘다. 떡볶이. 얘네 떡볶이 먹으러 갈 거 아니야? 아, 집에 간다. 됐어. 쟤네는 됐어. 아, 착한 애들이네. 과일은 우리나라가 더 비싼 것 같다. 사과가 하나에 한 1,000원 정도 하네, 여기는. 역시 오뎅의 나라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오뎅, 핫밥, 만두, 딤섬. 창폰도 있네. 18원. 홍콩달러 18정도 창폰이래. 닭고기 물가를 볼까요? 와, 씨. 사이즈 보소. 얼마야? 이거 오리 같은데? 오리가 한 36달러? 홍콩달러? 삼겹살이 얼마? 43. 되게 비싼데, 삼겹살은? 공이 비싸네. 43이면, 야, 7, 8천원 하는 건데, 요만큼이? 공이 비싸. 빵은 얼마야? 15. 요런 게 한 15, 홍콩달러 그러면 얼마야? 물건 비싼 것 같은데? 이게 18을 곱해야 되는데 18 곱하는 게 겁나 어렵잖아. 그러니까 대충 2를 곱한 다음에 조금 봐야 된다. 유제품. 우유 얼마냐? 42? 두 개에 42, 하나에 20. 이거 한 팩에 한 3,700원 하겠네. 내가 한국 물가 잘 몰라가지고. 그치? 맨날 배달. 홍콩 물가 알아보기 실패. 아니, 얼마나 최나인지 모르겠어. 체리. 쿠팡 때문에 마트 물가를 알 수가 없어. 몰라, 몰라. 출발했던 지점. 야, 사람 더 많아졌네. 하루 종일 뭐 사람이 이렇게 많네. 역시 홍콩은 홍콩입니다. 짝이야. 사람들이 우리 말고는 다 바쁜 것 같아. 내가 제일 바쁜데. 지금 나 개로 찾느냐고 겁나 바빠. 이렇게 한 블록만 들어와도, 그지? 또 느낌이 완전 다르지. 와, 저 아파트는 정말 얼마나 된 걸까? 어딜 찍는 거야? 이거 먹을래? 야, 여기 아마 영감님들밖에 없어. 너 줄 서 가서. 와, 여기 시끄러. 몰라. 몇 개 고르는 거야? 몰라. 하나인가? 하나당 15? 45? 이게 추가되면 금액이 뭐 이렇게 되나 봐. 저 어떻게 가르쳐? 근데 말을. 아, 그러니까. 토마토, 토마토. 어휴. 그리고 하나는 저거. 와. 그리고 저 완자. 완자. 어떻게 다 알았는데? 와. 빙거. 빙더는 꼭 해야 돼, 빙더. 아, 빙더. 아, 谢谢. 34. 먹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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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 근데 어디 앉지? 앉아, 너 자리 잘. 자리가 없어. 여기 앉아. 아? 아. 여기 다 드셨다, 여기 앉아. 음식도 퍼준 거 봐, 그냥 막 넘치게 그냥 개로의 끝판을 찍게 됐고. 아니 여기지. 이런 데를 계속 찾고 싶었는데
발견을 못했잖아. 이게 바로 한식 뷔페지. 이런데 거의 몇 군데 있었는데 포장만 돼가지고. 여기 사람 꽉 차있네. 야, 드디어 먹게 됐네. 여기 거의 혼자 오는 손님들이 많네. 자, 요것이 이제 쯔주찬. 이제 중국식 백반. 홍콩에서 이걸 먹어보다니. 이거는 배추 완자. 야, 사이즈도 크다. 자, 먼저 먹어봐. 아, 아니, 너무 많은데? 자, 이거부터 먹어보자. 토마토 탕수육. 이거 탕수육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 이거 고기가 아니야. 그러면? 생선인가? 아, 그래? 두부인가? 별로야? 생선이다. 아니, 맛있어. 아, 그래? 이게 생선이야, 생선. 맛있다. 접시도 되게 커. 맛있다. 맞아, 요거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잖아. 아. 아니, 콜라랑 다 해갖고 지금 콜라 두 개에다가 이렇게 진짜 양도 많은데 70원이면, 아니 70, 홍콩 달러 70이면은 14,000원이 좀 안 되는 거야. 홍콩 물가로는 상상이 안 간다. 콜라 두 개 빼면은 한국에서 만 원이나 벌었어. 와. 입에 맞아? 응.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 퀄이 높진 않지? 응. 근데 그냥 맛있어? 응? 이거 좀 내가 홍콩 가정에 가서 먹어보질 못해서 어. 홍콩 가정식이 이럴 것 같은데? 짜지도 않고 그러니까 입에 맞아? 응, 그냥 순수하니 맛있어. 자극이 1도 없어. 밥이 진짜 많은데? 그지? 슴슴하니 진짜 맛있다. 응, 백반. 이거 한국의 배추볶음 있잖아, 하얀 거. 응. 그거랑 똑같아. 아, 이거 완자가 맛있을 것 같아. 다 고기야. 응. 야, 뭐냐? 아니, 배추가 그냥 한국 그 배추야. 너무 어이가 없어. 와, 근데 여기 이제 위생이 막 그렇게 깨끗하다고는 못하는 게 약간 끈적끈적거려. 아, 이런 게? 어. 근데 여기 광둥 지역은 더워서 웬만한 그 덥고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웬만큼 고급 아니고는 다 그러잖아. 이건 뭐지? 두부피 아니야? 아, 두부피. 야, 먹어봐. 배추에 들어있는 거야? 응, 먹어봐. 어. 깜짝 놀랄까? 맛있네. 아삭하니 맛있네. 아니, 그리고 이거 겁먹어서 못하는 거지. 응? 저거 주문을 막 해야 되는데 겁먹잖아. 그게, 와. 근데 대충 손가락질하는 건 다르지. 찰떡같이 알았을 때? 근데 여기 그 좀 거슬리는 맛이 없어. 중국 맛 그런 게 없고. 향이 막 있거나 이러지도 않아. 그냥 다 삼삼하니 맛있다. 나 이게 토마토구나. 맛있네. 너무 배불러. 그럴 것 같아. 반찬만 겨우겨우 다 먹어. 여기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루 여기서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 여기서 싸게 먹고 저녁에 비싼 거. 근데 왜냐면 충분히 맛있어. 싸도 음식이 싸진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그 가격이 싸지 음식이 싸진 않다고 맛이. 아, 그치. 야채 많고. 뭐, 음식 맛있어서 여기에서 한 끼 하는 것도 괜찮아. 저 아저씨는 완전 풀. 여기 풀 되게 많이 먹어. 아, 나는 홍콩 오면 여기 꼭 한 번씩 들릴 거야. 나도. 여기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와서 맛없이 그냥 나가시면 되니까는 한번 와서 꼭 시켜 먹어보시고 제가 주문하는 거 영프로가 다 찍었을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한번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경험이야. 제일 강추다 이거. 자, 이제 우리는 초록초록한데? 할 일이 없은 게 배 한번 타야지. 홍콩 왔으니까. 어제 센트럴 갔으니까 오늘 완차이로. 완차이. 완차이 가서 트림 타자. 트림. 트램인가? 트림? 트램? 트림. 트림. 트름.
잘 좀 닦아놓지 이거를. 아니 이번 홍콩이는 누구야? 한국 사람 TA 다니기? 중국 사람이 많구나. 야 이것이 홍콩의 야경. 참 배도 아주 이런 페인트 했지. 이런 거 영국 비슷한 거. 센트럴 쪽이 야경이 더 좋구나. 시원하다. 자, 트램 타는 것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MTR 샹완 스테이션 E3로 나오면 저 우리나라 전용차선처럼 중간에 있는 거 저게 트램 타는 데야.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라서 그냥 아무 데서나 타시면 됩니다. 방향만 맞춰서. 자, 저희는 또 마지막 날 야식의 유혹을 못 참고. 야, 이러는데 아까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는 것 같던데. 12시 넘었는데 동네 맛집인가 보네. 뭐 파냐? 아 이것이 따로. 아 광둥 요리 딱 우리가 좋아하는 거네. 아하.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다. 아 먹을까? 이제 먹을까? 먹을 때가 됐는데. 먹어. 까봐. 드디어 먹네. 조개. 뭐 먹고 가는 줄 알았네. 와 맛있겠다. 먹으실까요? 맛이가 어때요? 겁나 맛없네. 진짜? 아이씨. 이거 아닌데. 망필로 끝. 그렇지만 잊어가 있은 게 홍콩 여행 이것으로 마무리. 어 잠깐 내일 공항 크제 있는데. 오늘은 화창하네. 아, 여기는 부산. 아, 크제를 또 지나칠 수가 없지. 아니 진짜 우리 눈 뜨고 겨우 나와가지고 또 공항에서 이걸 먹게 될 줄 몰랐네. 난 진짜 갈라 그랬어 그냥 집에. 나 지금 옥토퍼스 환불 금액이 많아서 먹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한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던 크리스탈 제이드. 딱 그 세트를 시켰어. 샤오롱바오, 볶음밥, 단단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역시나요? 아니, 하도 많은 딤섬을 먹어서 이게 최고라다, 막 최고다 이런 느낌. 이거 꼭 터트려야 돼. 너무 뜨거우면 입 대니까. 아이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 있겠어? 크제의 또 하나의 대표 메뉴. 얘는 볶음밥 요거 때문에 맛있어. 요거 요게 있어야 일단 딴따미에 말아먹을 때 맛있어. 야채가 씹히면서. 자 오우. 아 역시 맛있긴 맛있어. 내가 생강 참 안 좋아했었는데. 그래? 어 역시 맛있구나. 역시 크제. 근데 나는 홍콩 음식이 되게 짭짤하다고 생각했는데 간이 이번에 괜찮다? 신선하니? 한국이 더 짠 것 같아.
밥 한 숟갈 먹는데 흘리는 게 더 많아. 그래? 만두. 나 이 수정아 불편해. 만두 하나 양보할게, 먹어. 만두는 내 거야? 어. 근데 원래 네 개밖에 없나?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거. 얼만데? 이게 100원. 공항이잖아. 안 먹을 순 없고. 정말 할 때 이게 제일 맛있는 줄 알 수 있어. 여기도 스팸 맛 나잖아. 그러면 스팸이 참 최고의 음식이야. 자, 좀 서둘러 드셔야겠어요. 단단히 한번. 선생님, 진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먹고 있는 거야. 게이트 닫히는 거 아니야? 어우, 냄새. 벌써. 아, 역시 크제다. 역시 크제. 맛은 어디 안 가네. 아, 나는 이거 처음에 좀 이상했는데. 난 처음부터 맛있었어. 먹을수록 맛있었어. 근데 이거 좀 딴 데서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던데. 아, 한국에서? 응. 나도 먹어보고 싶다. 먹을 만큼 먹거든, 그치? 양푸르의 딴딴민. 우리가 홍콩 오면은 아마 이 메뉴 한 두세 번씩은 갔을 거야. 그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한때 딘타이팡보다 여기를 더 좋아했잖아, 요거 때문에. 요거, 요거. 그렇지. 요 국밥이 제일 맛있어. 이거지. 요거는 요 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국밥으로 먹어주면 진짜 맛있어. 아, 무슨 국밥이야. 국밥 중이야? 근데, 난 궁금한 게, 이거 레시피 이렇게 먹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먹거든?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먹나 궁금하네? 계속 궁금해. 나 찍는 거야? 잘 먹네. 자, 요것으로 이제 홍콩 여행의 마무리, 대망의 마무리, 영프로가 마무리 짓습니다. 봐라. 어떻게? 홍콩 여행. 뭐라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야. 안 나갈 거야. 정말 배부름을 모르는 사람같이 먹네. 어제도 나 진짜 밥 많이 먹었잖아. 지금 배가 빵빵해. 임신한 줄 알았어. 오프도 레코드야? 그만 먹어, 그럼. 어? 얼마냐? 야, 좀 남겼네, 그래도. 몸매 관리는 역시 끝판왕이다, 넌. 인내심, 자제력. 야, 돈이나 좀 만들어봐. 자제. 계산해야 돼, 230원. 아니, 어떻게 된 게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생 남편 돈이나 만들고, 어? 넉넉하게 여행... 마련해봐, 빨리. 여행 와서도 내가. 아니, 동전이랑 탈탈 털라고. 얼마야? 빨리. 230원. 아, TV에서나 봤지, 내가. 이런 인생이었어. 내놔, 계속. 내놔. 빨리 내놔. 얼마야? 220. 10원 빨리 더 내놓으라고. 예편내야. 자, 다 가져가라. 그냥 전재산. 어, 노란 거. 야, 돈도 딱 됐다. 동전만 나왔다. 베트남 갈 돈 마련해놔. 야, 여기 이제 오시면 옥토퍼스 카드.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환불 받으셔야 되니까 환불 받아서 여기 크제 크리스탈 제인데, 크리스탈 제인데에서 마지막 식사하고 떠나시면 됩니다. 굳이 뭐 홍콩 여행하면서 사 먹지 말고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Goodbye 홍콩. Coming soon Peninsula. 시간 없다. 샤넬 빨리 샤넬. 샤넬 하나 골라? 샤넬 옆에 있는 블루 보틀.
줄 서기 싫어서 먹어본 적 없는 블루보틀 한번 먹어봅시다. 요것이 먹일래 그렇게 핫했던 거야. 여기는 아이스도 이렇게 종이컵에 주면 맛이 약간 산미도 있고 뭐 맛있긴 한 것 같은데 이건 뜨거운 걸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줄 서기 싫으니까 공항 오시면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